예술입니다. 요리를 이런 식으로. 아, 오른팔만 세 개예요. 야, 방패 엄청 커. 나는 무조건 이렇게. 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가 좀 멉니다. 예, 좀 멀어졌어요. 그 이유는 큰 녀석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제가 핫토이 피규어 외에 또 굉장히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의 쿼터 스케일 피규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마블 히어로, 그중에서도 엔드게임에서 대장 캡틴 아메리카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제 건 아니고 리뷰를 위해서 빌려왔습니다. 또 빌려주신 우리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잘 리뷰하고 갖다 드릴게요. 발매하기 전에 예약을 받을 때 센세이션했어요. 아이언 스튜디오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기 아이언 스튜디오 타노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서 뒤에 나왔던 엔드게임들도 예약을 서두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캡틴 아메리카고요. 엔드게임 타노스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도 또 리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빌린 거. 그 말인즉슨 조심조심 캡틴 아메리카. 오, 영롱한 캡틴 아메리카의 박스가 드러납니다. 뒤에는 아이언 스튜디오라고 써 있고 이렇게 그 마지막 피를 좀 흘리면서 타노스와 대적하는 그때 그 장면을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헬멧을 벗고 방패가 깨진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앞에 보시면 포화 속에서 멋있게 서 있는 캡틴 아메리카를 표현했습니다. 오, 저 이거 지금 실물인 줄 알았어요. 실제 크리스 에반스인 줄 알았는데 피규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기대됩니다. 엄청나게 멋있게 또 나왔겠죠? 열어주면 어허, 일단은 한 발을 올리고 있는 듯한 이 몸체가 나오게 됩니다. 발과 함께 팔이랑 얼굴 빼고는 일체형인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어, 방패 엄청 커. 오호호호호, 요거는 뭘까요? 아, 요거 뭐 철근 구조물인 것 같고. 자,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침착해. 우리 케바 형 기다리려면 침착해. 깨진 방패가 하나 더 들었고, 헤드가 또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뭘까요? 일단은 뭐 꺼내놓을게요. 하나씩 하나씩. 어, 뭐야? 방패가 한 조각이 아닌데? 베이스를 찾으려 했더니 베이스가 그냥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요 녀석을 씌워주고 뒤집을게요. 베이스가 수줍게 모습을, 허리야. 자, 이러면 일단은 다 꺼낸 것 같아요. 자, 베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직 어디가 앞인지 잘, 아, 여기가 앞이겠네요. 보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여기가 앞인 것 같습니다. 꿀밭 느낌이 좀 있고 딱딱합니다. 폭신폭신하진 않아요. 철근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돌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와 있는 이런 느낌들을 표현해주고 있고 어벤져스 기지가 무너진 것을 표현을 아마 해준 것 같고요. 이 아래쪽도 땅이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표현해줬습니다. 뒤쪽에는 뭔가 부서져 있죠, 이렇게. 거친 돌바닥 느낌. 여기에 또 욕심 부분까지 좀 있죠. 이 위에 캡틴 아메리카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체부터 보면 예술입니다. 아, 이 단단함. 아, 역시 딱 세웠을 때의 이 느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신발에 흙을 많이 묻힌 이런 느낌부터 해서 최종 전투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의 수트는 낡을 대로 낡아졌고 더러워질 만큼 더러워졌습니다. 흰색, 빨간색 부분에 흙인지 녹슨 부분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도 옛날에 이거 바지 진짜 오래 입으면 이런 색깔 나왔는데 캡틴 아메리카도 굉장히 오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옷이 구겨진 느낌. 이런 부분들 실제로 옷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표현인데 실제로 지금 옷이 구겨진 것처럼 엄청나게 표현을 예쁘게 잘해준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마네킹에 옷걸이에 옷 걸어놓은 것 같지만 팔이랑 얼굴이랑 끼워주면 또 난리가 나겠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펜스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오, 잘했다, 이거. 멋있다. 어벤져스 기지에 이렇게 뭔가 유리 파편이 깨진 듯한 느낌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살짝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예 날카롭게는 안 만들었어요. 여기가 좀 두꺼워서, 이렇게 딱 꽂으면, 이렇게 깨진 느낌을 표현을 해줬네요. 뒤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이거 멋있네요. 멋있어요. 이 팔인가? 처음에는 이거 뭐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뮬리드의 손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싹
자석으로 또 기분 좋게 올라가시죠. 이게 좀 불안한 건 살짝 각도가 좀 꺾여있는 애들은 그 각도 힘으로 좀 버티는데 너무 90도로 내려와 있는 애들은 이 오직 자석의 힘으로만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뮬리르의 머리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냥 가벼운 거에 또 가벼운 플라스틱. 이렇게 되면 혹시나 쿼터 스케일의 토르가 나온다. 뭔가 호환이 될 수도 있겠죠. 오 망치가. 하토이의 6분의 1 스케일, 킹아츠의 9분의 1 스케일의 뮬리르를 만져봤던 저로서는 색다른 크기입니다. 뮬리르를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홈을 맞춰서 딱 꽂아주면 조금은 헐렁하긴 한데 이렇게 끝에 걸어주면 완벽하게 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딱 뮬리르를 들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되고요. 이 유격은 원래 관절이겠거니 할 정도의 좀 자연스러움으로 붙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요? 에얼리언 머리통 같은데 좀 뭔가 징그럽습니다. 이거 뭘지 궁금한데요. 아... 헬멧을 들고 있는 반대편 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어디 바닥에 많이 쓸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엄청나게 심한 전투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익스클루시브가 있고 그냥 노말 버전이 있어요. 이 녀석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싹! 어? 아, 이게 오른팔이네요, 오른팔. 익스클루시브에는 뮬리르를 들 수 있는 오른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을 들 수 있는 팔을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 팔을 빨리 보여주세요. 반대편 팔은 뭐야, 오른팔만 왜 계속 나오지? 오른팔만 세 개예요. 노말 팔, 헬멧 팔, 뮬리르 팔에서 팔이 세 개나 들어있네요. 액션 피규어보다 이 스태츄는 좀 심심한 맛이 있잖아요. 포징을 못하기 때문에 부품이라도 바꿔 끼우면서 나름의 전시하는 맛을 두려고 파츠를 좀 많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헬멧이 두 개가 들었는데 오,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입니다. 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이 좀 있긴 한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거뭇거뭇하게 칠한 흔적들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까맣긴 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뺨 쪽에 피가 나는 부분들, 턱에 피가 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눈동자도 표현이 굉장히 블루 아이로 아주 잘 돼 있고요. 헤드를 또 이렇게 싹 끼우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헬멧을 쓴 헤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이 방패 자체가 팔을 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왼팔에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들어있어요. 와 방패! 와 딱 커! 야 방패 엄청 커!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제 손바닥보다도 이렇게 큰 느낌의 방패가 있고요. 왼팔을 이렇게 껴주면 오 이런 식으로 아씨 괜찮은데? 사고 싶다. 아 갑자기 확 또 지름신이 옵니다. 오, 어떠세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포즈 자체가 그래도 이 당당함을 표현해준 엔드게임 마지막 전투에서 보여줬던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인 것 같고 조금 더 고증을 하려면 여기서는 이 팔을 빼고 깨진 방패 타노스에게 맞아서 깨진 그 방패를 들어줘야 되겠죠. 고증병이 있으신 분들 혹시나 봐주십시오. 똑같이 어떻게 잘려나갔는지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부서진 모습들이 꽤나 흡사한 모습이고 웨더링 처리는 하지 않았고 깔끔하게 커트가 돼 있는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데미지들도 잘 좀 넣어줬어요. 원래는 더 더럽죠. 약간의 데미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게 멋있는 수트의 일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렇게 최종 DP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진짜 멋있다. 아, 장시장에 지금 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 탁 넣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이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나머지 제품들이 또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캡틴 아메리카 너무 괜찮고 마지막으로 언마스크 헤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하나 또 있는데 잠깐만 헤드 보여주기 전에. 아, 이거 뭐야. 깨진 나머지 방패 조각들. 오, 이거 이거 깨져 있어. 그럼 여기다가 팍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훌륭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퍼즐 맞추기처럼 여기 딱 들어가고 대박사. 오, 혹시나 온전한 방패 잃어버리면 데미지 방패 이렇게 합쳐가지고 노말 방패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어? 나 데미지 방패 다시 필요한데 깨버리면 되지요. 야, 또 이런 디테일을 또 넣어줬네. 그럼 방패가 하나 반이 아니라 온전히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부품까지도 버리지 않고 넣어줬고 깨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아, 내가 최근에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스케일에서 팔콘이랑 몇 명 좀 약간 좀 실망해가지고 4분의 1 스케일도 살짝 불안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벽한 전시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빼서 다른 느낌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빼놓고 이쪽에는 요 팔을 넣어줄 수가 있고 노멀한 팔로 해도 또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멸리르를 들지 않고 타노스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빼주고 언마스크 헤드와 함께 이 헬멧을 들고 있고 헬멧 썼는데 헬멧 들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열어주고 요 녀석을 해줍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 살짝 멍청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아이언 스튜디오의 이 헤드 페인팅 자체가 핫토이의 페인팅은 못 따라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전 제 영상 중에 아이언 스튜디오의 아이언 스파이더 영상에 톰 홀랜드 헤드나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 마크 46 토니 스타크 헤드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보다는 조금 못 나오긴 한 것 같은데 크리스 에반스의 이런 점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다크서클이 좀 퀭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이마주름들도 표현을 좀 잘해줬고 캡틴 아메리카의 이런 헤어는 약간 만화적인 느낌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넣어주면 이렇게 오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조합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멸리를 끼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 센스 있게 이것도 조금 이렇게 헬멧도 좀 빠지게 해놓고 여기다 넣으면 이런 느낌까지 또 한 번에 소름이 돋았을 텐데 그거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일체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헤드를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방패도 온전한 방패보다는 깨진 방패 이런 데다 유리 깨진 거랑 이렇게 깨진 거 같이 넣어주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갖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캡틴 아메리카 쿼터 스케일 피규어를 리뷰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액션 피규어를 모으긴 하지만 이 스태츄의 매력은 진짜 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6분의 1 스케일에 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나름의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우와 할 수 있는 피규어는 포징이 멋있게 되어 있는 스태츄가 정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남의 건데.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